오늘 또 저 왜 부르셨습니까? 저도 기분 너무 좋아서 네. 채용 공고라는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네. 불러줘서 감사드려요. 네. 아 좋다.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은 진짜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좀 많이 퍼뜨려주세요. 이렇게 40명 정도 채용이니까 주위에 혹시나 아직 취업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은 많이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좋은 기회. 그냥 커피 한잔 마시는 거 좋잖아요. 날씨도 이렇게 우중충한데 오늘 지금 사업이 잘 돼서 불렀다고 해야 되겠죠.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성장을 또 해야 되고 또 판을 키워야 되는 시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사업 확장이나 공장 확장 이런 부분 또 관리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뭐 생산, 관리, 영업, 재무 뭐 다 필요한 거죠. 좋은 분들을 모셔서 좋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네. 네,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. 채용 광고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는데 사업 얼마나 확장하시니 몇 명 정도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인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거든요. 네. 이제 영업 쪽 인원하고 자재, 관리, 생산까지. 근데 지금 인원에서보다는 한 두 배 이상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20명이라면 네. 한 4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해서 저희는 일단 뭐 기초가 없으면 같이 또 배워나가고 기술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또 우대하고 저희가 성장해 나갈 때 같이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남녀 불문하고 일단은 모시려고 합니다. 사업을 얼마큼 확장을 하실 겁니까? 뭐 40... 지금 현재 규모가 10이라면 네. 뭐 따따블은 되지 않을까요? 지금 카라반 하시고 네, 네. 캠핑카 나는데 뭐 종류가 몇 가지는 지금 뭐 플라인업이죠. 네. 뭐 세미 캠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B타입, C타입 그다음에 이제 카라반도 4, 5, 6m급, 7, 8, 9m급 정박형까지 다 이제 일이 벌어지니까 네. 사실 지금 현재 공장도 작은 공장은 아니거든요. 네. 3개의 동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다 세워놔도 사실 꽉 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희 인원도 어차피 더 확장을 해야 되고 두 동도 지금 확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. 네. 그런데 다시 그 규모 3개 동을 합친 이상의 규모를 또 가져야 되고요. 인연이라는 것도 저하고는 좋은 인연이 아니어도 다른 분하고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저희하고 한번 맞춰보고 잘 되면 저희랑 꾸준히 가실 수 있는 분들 예, 좋은 분들 모셔서 좋은 회사 만들고 싶습니다. 일을 뭐 힘들게 시키는 회사도 아니고요. 예,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신 분들도 참 좋은 분들 계세요. 예, 좋은 분들 계시고 고마운 분들 계시고 근데 앞으로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광고를 감히 구인 광고를 찍습니다. 네. 진짜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또 널리 알려주셔서 좀 다른 분들도 주변에 또 소개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왕이면 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무리수를 안 두고 오시는 게 좋겠죠. 근데 아산이라는 곳이 과연 이제 그만큼 인구 창출을 해낼 수 있을까도 문제인데 뭐 취업준비생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괜찮을 것 같고 저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영업을 해서 영업직도 다 뽑고 다 하니까 네, 많은 관심 갖고 한번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방위적인 채용 공고입니다, 여러분.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남겨드릴게요. 지금 여기 주소 나가고 있고 더보기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을 해보시고 좀 특이하잖아요, 여러분. 근데 저도 기분 너무 좋아서 네, 채용 공고라는 이런 거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네. 불러줘서 감사드려요. 네. 네, 이런 좋은 취지의 영상을 제가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네. 메시지 한번 쾅 날려주시고 이거는 짧게 한번 마무리해 보시죠. 지금은 보잘것없는 캠핑 캠퍼라는 회사일 수 있지만 아마 분명히 각인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회사니까 도움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도움 드릴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저하고 같이 좋은 회사 만들어 봅시다. 연락 주세요. 아 기분 좋다, 여러분.
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캠핑 파이!